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초자츠 위닝 발키리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지난주에 발매한 위닝 발키리입니다. 국내에는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갑 발키리에 비해서 버스트가 잘 안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닝 발키리 바로 개봉해서 스티커 붙이고 배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하고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위닝 발키리 레이어. 12디스크 숫자 12가 적혀있습니다. 볼케닉 드라이버. 특이한 점이 드라이버 끝이 이렇게 움직이고 평평합니다. 굉장히 평평하죠. 넓고 평평합니다. 그래서 위닝 발키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런처가 들어있습니다. 런처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갓 발키리 위닝 발키리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무게가 위닝 발키리가 더 나갑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위닝 발키리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합체! 위닝 발키리 드라이버 끝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위닝 발키리와 베이블레드 버스트 갓 올스타와 배틀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인 파브닐입니다. 고시 드레인 파브닐과 위닝 발키리 드레인 파브닐 이겼습니다. 드레인 파브닐과 위닝 발키리 누가 이길까요? 아, 드레인 파브닐 이겼습니다. 나이키 메어 롱기누스 승리! 나이키 메어 롱기누스가 졌군요. 위닝 발키리 승리! 위닝 발키리가 이겼습니다. 아, 나이트메어 롱기누스 약하게 돌렸습니다. 약하게 돌렸는데 이겼네요. 토네이도 와이번과 위닝 발키리 토네이도 와이번 승리. 아, 위닝 발키리 버스트 당합니다. 토네이도 와이번 승리. 아, 트윈 네메시스 혼자 밖으로 나가 떨어지네요. 또다시 트윈 네메시스 밖으로 나가 떨어지면서 버스트 위닝 발키리 승리. 드디어 나왔습니다. 블랙 스프리건 레기엠.
블랙스 프리건 맥캠 승리! 블랙스 프리건 맥캠과 위닝 발키리 블랙스 프리건 맥캠 승리! 블랙스 프리건 맥캠과 위닝 발키리 역시 스프리언의 게임은 강합니다.